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되겠고,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SD 시스템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는 121에 89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금일 SD 시스템이 전일 대비 30%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3,575원에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금일 상한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 SD 시스템 자체가 웰크론 강원이 있는데, 웰크론 강원 회사에서 주당 6,555원에 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6,555원이에요.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3,575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인수합병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 과연 인수합병하는 대상이 얼마의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다 가져올 것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6,555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가격이 3,575원인데 6,555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웰크론 강원이 SD 시스템을 인수한다는 소식이죠. 자, 해당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크게 뭐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지금 현재 없는 소식이고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특별한 뉴스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랬다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슈, 인수합병이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강세를 띠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굳이 차트 분석을 해보자 그런다면 현재 이 구간에 매물대가 한번 있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한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지금 한 4,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500원 구간 되는 구간인데 4,200원에서 4,500원 구간까지 한번 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당 가격이 6,650원이면 굉장히 큰 가격인데 이 친구가 지금 월봉 차트로 보자 그런다면 아직 멀었어요. 6,600원이면 여기까지 구간인데 보면 6,600원이면 이 정도 가격이죠. 이 정도 가격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있네요. 웰크론 강원이. 그러면 웰크론 강원이 뭔가 이 SD 시스템에 뭐라 해야 될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보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만의 뭐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 내부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회사 임원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잘 한번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으면 이러한 종목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갈 거냐면 제일 애매할 거예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한다거나 갖고 있던 주식이 또는 주식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과연 손절가나 이런 범위를 어디로 들고 가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런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은 가장 많이 먹히는 방법은 바로 3일선하고 5일선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3일선과 5일선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번 나왔던 차트 한번 보세요. 이 급등 나왔을 때 종가 기준이에요.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한번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가급적이면 3일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목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짧게 보게 되면 3일선을 기준이 되는 거고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본다 그러면 5일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일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3일선을 깨는지 깨지 않는지 종가가 그것만 체크하면서 계속 종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쭉 보유를 시키면서 끝까지 먹고 만약에 종가가 3일선이나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런다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항상 제 원칙을 딱 중요시해서 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SD 시스템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3일선과 5일선을 잘 보시면서 3일선과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저는 웰크론 강원이 이 SD 시스템에 무얼 보고 주당 6,650원이라는 그렇게 큰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매출액은 연간 500억에서 한 450억 하는 회사인데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지금 작긴 하죠. 그런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종목을 샀다 그래서요, 회원님들. 내가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의 고점은 그 어떤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워렌 버핏을 데리고 와도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투자가를 데리고 와서 한다 그래도 고점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그 말이죠. 여기서 샀으면 그냥 여기서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익 실현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종목을 끌고 나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11일, 9일, 6일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6만 건, 15만 건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돼서 뭐 종목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본다 그런다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 이제 8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도 한번 차트 보고 그다음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를 봤으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분 어떠한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드리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인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건드리거나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량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쭉 리딩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뭐 3시 20분이죠. 무료 추천 종목 결과 정리. 그래서 오늘 무료 추중 아침에 추천드렸던 EWK가 추천가 대비 8.20% 상승하였다. 그리고 새우 글로벌은 추천가 대비 10.57% 상승하였다. 뭐 진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을 거두는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